네, 오늘 밤에 있을 이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정상회담이 한동안 좀 부재했다가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이제 정상회담 이슈이고 특히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될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봤을 때 각각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는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이제 백신.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백신을 좀 가장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정책, 또 우리나라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도 지금 가장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북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고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하는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뭐 LG화학, 뭐 현대차 등 중심으로 미국의 공장 증설 관련돼서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 건지 여러 가지 방식 이야기들이 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 허브, 우리나라 측에서 이제 미국한테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은 미국에 가진 백신 기술을 우리나라의 뭐 많은 그 생산 기지를 통해서 뭐 글로벌적으로 백신을 좀 수출할 수 있는 백신 허브를 좀 자처하는 이제 이런 카드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북한과 관련된 정책들, 이슈들, 이제 이런 것들 오늘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미 숫자 관련된 이런 것들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업종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어제 바로 그 대미 투자 관련돼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어제부터 움직임 보여줬으면 오늘은 좀 다시 빠지고 있는데, 어제 코스닥 지수에서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가장 강했는데, 아무래도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은 당장 그 공장에서 뭔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주목하는 것보다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뭐 반도체 장비주들 이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소부장 관련주들로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왔고요. 오늘은 조금 다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추세 자체도 좀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들이니까 반도체 소부장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뭐 개성공단 관련주들, 철도주들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시세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원이라든 신원을 가장 뭐 대장주로 해가지고 개성공단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 또 신원이 뭐 개성공단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패션 의류 관련주다 보니까 패션 의류 사업주들도 같이 한번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철도주들은 뭐 전반적으로 막 강세가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좀 매수세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과 관련된 정책들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대북 정책, 남북 관련주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 의회에서 뭐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법안을 발의했다라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뉴스들 기반으로 뭐 남북 경협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큰 흐름, 이제 이런 것도 움직였는데, 백신 허브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모더나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 아니면 위탁 생산 관련주들,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아직은 시세가 조금 애매 안 나왔거나 좀 나오기 전 아니면 조금 나온 상태 이 정도 좀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현재 시장 접근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오늘 밤에 이루어지고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선 반영되겠지만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슈가 미국 증시를 뭐 바꿀 만한 이슈는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좀 미칠 만한 요소들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대면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 허브, 북한 정책, 대미 투자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장 직후 경협주들은 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에도 대부분 종목들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말 내내 상황을 보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이 섹터를 중심으로 종목들을 찾아보시라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키워드,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어떤 업종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이제 반도체 네. 업종입니다. 특히 다들 이제 걱정이 많으신 업종 중에 하나죠. 반도체 업종이 좋다라는 말은 이제 2021년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업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며칠 전에 이제
8만 전자가 이제 깨지고 7만 원선 내려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바닥이나 이제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자 그런 분들한테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는 뭔가 주가 급등을 노리고 막 되게 어떻게든 싸게 되게 저가에 잡아가지고 큰 수익을 노려야겠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종목보다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을 먼저 좀 보시기 때문에, 삼성 그런 것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저가를 욕심내는 것보다 하나의 좀 바닥을 잡아주는지를 체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일단 8만 원선 지지하는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7만 8,500원까지 떨어졌지만은 금일 뭐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차익 매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8만 원선은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뭐 여기서 음봉으로 강하게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뭐 오늘 뭐 79,900원에 끝내더라도 다음 주 정도는 8만 원 정도 회복해 주지 않을까 아주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에서도 뭐 반도체 업종들이 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대미 투자 관련된 이슈도 나오면은 뭐 삼성전자도 뭐 특별히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업종들 흐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도 좀 이제 바닥을 잡아주고 전반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먼저 바닥을 잡아줘야만 시장 자체로도 뭐 플러스로 돌릴 수 있겠고, 또 지금 시장의 관심이 이런 반도체 2차전지 뭐 자동차 이쪽들보다는 한참 뭐 HMM을 필두로 뭐 조선주, 해운주, 뭐 조선 기자재주, 뭐 일명 뭐 굴뚝주로 많이 이제 좀 자금들이 몰려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 한번 성장주로 자금이 한번 다시 올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 때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 때문에 안 좋은 업종이 또 하나가 있죠. 자동차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에서 좀 좋은 소식들 들려면은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려가는 것도 간접적으로 같이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풀리면서 자동차 공급 체인도 이제 다시 원활하게 풀리면은 자동차 업종들도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와 마찬가지의 기대로 뭐 기아, 그다음 현대차 이제 이런 것들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좀 다시 차익 매물 나왔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별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그 차익 매물이 갑작스럽게 11시부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특별한 뭐 이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4월 초쯤에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뭐 21%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뉴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뭐 15%로 지난번보다는 6% 낮지만은 15% 최저법인세를 뭐 다음 달에 있을 G7 뭐 재무장관 회의 때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뭐 예전에 제시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최저법인세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에서 법인세를 올리면은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국외로 나가게 되니까 이 국외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올려보는 게 어떨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강대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어느 정도 법인세 올리는 것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가면은 기업의 이익률이 감소하게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 조금 나왔는데 시장의 방향성은 크게 뭐 변화 없고 오히려 예전에 21%에서 15%로 좀 하향돼서 좀 논의가 재개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재매수세 유입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도 다시 한번 아까보다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은 뭐 우리가 업종은 반도체 업종 이전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한 주간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